국회의원 중에 집이 가장 많은 사람은 서울에 16채를 보유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반포의 아파트를 비롯해 잠실, 광진, 용산까지 최근 가장 뜨거웠던 지역에 두루 있는데요. 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이 의원의 부인은 지역구인 여수의 한 정보지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보유한 주택들이 숫자상으로는 많지만 실제로는 제가 현재 사는 집을 제외하고는 33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원룸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의원님, 이따 갑시다. 이용주 의원을 만나기 위해 국회로 찾아갔는데요. 제작진을 피하지 않고 직접 해명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피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아,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건 그러지 않고 잘 한 번도 없는데. 2008, 9년 그때가 정부에서 뭐 주택가격이 서울에 세입전환이 생겨가지고 그런 정책을 많이 장려를 했어요. 구옥들이라고 단독주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헐어서 여러 가지 2층, 3층 지어서 여러 개 할 수 있는. 월세로 임대 중인 다세대 주택이 11채인데 아파트도 아닌 원룸을 주택수에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건물로서는 원룸 주택은 이제 서초동에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11개 실이어서 등기부가 11개가 있는 관계로 11채로 계산이 된 거죠.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면은 그래 조금은 비난을 받아서 16채 정도는 비난이 아니고 6채 정도의 비난을 맞아야 할 텐데 제가 16채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외에 아파트 두 채와 빌라, 단독주택 한 채가 더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서로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분양 자격도 안 되고 그래서 향후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그래서 산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사셨네요. 실수요죠. 실수요죠. 제가 쓰려고 했으니까. 45년 된 낡은 아파트를 비롯해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 집들을 네 채나 갖고 있는데 이게 다 실수요라고 주장하는 것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내가 3년 후에 이사 갈 집을 미리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30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3년 후에 5년 후에 어느 지역에 살고 싶으면은 그쪽에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나 재개발 지분을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한 게 아니라 실수요 목적으로 구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거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한다면은 그 부분도 이미 임대 등록돼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한 의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처분할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할 거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의무 기간 8년까지는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다주택자들은 왜 집을 안 팔고 있을까요? 다주택자들을 어렵게 설득해 만나봤습니다. 아파트 세 채와 분양권 두 채가 있는 40대 초반 남성. 젊은 나이에 다섯 채. 비결이 뭘까요? 작년 8월 이 대책 이전까지는 사실 이제 뭐 대출이나 준비금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실은 모아놓은 거예요. 약간 수집품처럼 모았었던 것 같아요.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의외로 무덤덤해 보입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될 줄 사실 예상을 하고 있어서 시기를 보고 있어요. 지금은 횟수 시기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보유하실 거란 얘기인가요? 네.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남성. 그런데 집을 안 파는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전 양도세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시세 차익을 봤다 하더라도 팔면 55%가 나가는데 못 파는 거죠. 그럼 차라리 그냥 들고 있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또 세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33%. 그렇죠? 그러면 분양권의 양도세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55%입니다.
9년 거예요? 네네네. 양도 차익이 55%예요. 양도 차익의 55%. 예, 55%. 네네네. 지금 저희가 이사 가려는 아파트. 아파트 두 채씩을 갖고 있는 이분들 역시 집을 안 팔겠다고 합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거를 지금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네. 양도세 때문에 집 파는 거를 포기를 해요. 근데 뭐 분양가가 15. 일부러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만 골라 샀다는 이 남성은 지금 네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그렇게 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찍은데 거길 사야 된다. 정부가 오히려 구매할 장소를 아리 가르쳐주는 거다. 지금도 보면은 정부에서 투기 과열지구나 그런 데는 역시나 가격이 오르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자유롭게 막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확신도 컸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뭐 한두 채, 이렇게 두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팔려고 하지 않고 갖고 있다 보니까 공급은 더 줄어들 테고 거기에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더 늘어나고 하면 자연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네 채를 계속 가지고 갈 생각일까요? 지금 저도 그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팔아야 될지 그냥 가야 될지 아니면 정말 그냥 몇 년이고 그냥 갖고 가야 될지 정부에서 어떤 새로운 또 규제 대책을 내놓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상황은 또 바뀔 수 있는 불안한 마음이 갖고 있죠.